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승인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 시청자분들께서 또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시장 대응이 좀 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지수가 단기간에 이제 급락하다가 또 후반에는 또 그 당겨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불안불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수가 깨지지는 않아요. 역시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요인의 변화가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게 중요한데 아직 큰 변화는 없어요. 그게 뭐죠?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알려진 바대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렇고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풀린 유동성,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부양정책이죠. 이렇게 풀린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유동성이 크게 위축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은 버텨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이렇게 큰 변동은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은 크지만 방향성은 잡히지 않는 이런 시장이 계속될 수 있어요. 지수가 단기간에 상승할 때는 상단에 막히고 하락할 때는 하단에서 좀 지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기업들의 실적에 받쳐주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일단 저가에서 시장을 받치려는 수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다만 쉬운 시장도 아닙니다. 우상향 장세는 끝났으니까요. 결국 종목이나 섹터별로 순환매가 빨리 도니까 그 안에서 힌트를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런앤런을 준비를 할 때 시황보다는 이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물론 주식엔 모든 것을 분석해야 되지만 섹터와 종목 분석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시황 간단히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국제유가 추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가는 경기와 어느 정도 동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우상향을 이어갈 때 시장도 같이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유가 추이를 보시면 계속 올라갔다가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상 음봉이 살짝 떨어졌어요. 물론 후반에는 이제 다시 한번 유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긴 했는데 지금 원유 재고가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OPEC에서도 합의를 이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전고점을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과 유가가 어느 정도는 동행을 하는데 시장이 먼저일 때도 있고 유가가 먼저일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버티는데 유가가 계속해서 우하향 뭐 WTI 기준으로 60달러 초반대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해 두셔야 돼요. 어차피 글로벌 지표 중에서 중요한 지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가니까 국제유가가 다음 주에 하락 추세를 끝내고 다시 상승 추세나 횡보 추세나 버텨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아마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데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이제 지표인데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런앤런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해서는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되면 뭘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유통주.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는 건 뭐예요? 미래의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미래에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돈을 씁니다. 근데 돈을 쓸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유통주니까. 그죠? 근데 국내 시점에서는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하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군들, 뭐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같은 이런 종목들도 넓게는 이제 유통주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국내 소비 심리가 개선될 때는 유통주를 보시는 게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GDP의 70%를 차지해서 수출이 가장 중요하죠. 미국은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지표가 꺾인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꺾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올해 6월 같은 경우에는 86.40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이번에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의심? 이런 부분들이 좀 피어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죠. 어떻게? 소비자 심리지수가 일단 7월 달에는 꺾였는데 8월 달에 반등하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체적으로는 수출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각 나라마다 중요한 지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각 나라의 특성, 그리고 각 나라에서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그 추적하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 흔들렸다, 저점을 찍거나 반등하는지를 보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단 한번 꺾였는데 다음 달에 회복세를 보이는지를 확인해보자.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